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를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모니터에 나온 것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같이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몹시 무더운 날씨가 여전히 계속되지만 우리는 선선한 가을이 올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이제 곧 선선한 날이 올 거라 하는 믿음이 오늘을 견딜 수 있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신뢰하게 될 때 형편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도 그 형편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가을이 올 것이 믿어지죠? 의심이 되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죠? 가을이 올 것을 철석같이 믿죠?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지금은 대단히 힘든 폭염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에 기대가 되고 이제 곧 지나가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실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주제로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 이때 꼭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심어주었으면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다. 그런데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졌는데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거나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취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조건 같죠. 그렇죠? 그런데 다 결혼해서 살아보시지만 알겠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하고 매일 그 사람하고 사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아주 들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매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안 바뀌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이루어도 실제로는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존재를 바꿉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존재가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의 온전히 하나가 된 이 관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관계에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행복한 삶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그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다시 되찾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니까요. 죄를 해결하는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이 회개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그 끔찍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겪었던 그 내면의 깊은 고통과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는 회복의 기도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자꾸 하나님께 뭐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믿어지지가 않고 환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불이 임하는 체험이 내게 나타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런 영적인 답답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뭘 많이 가져도 지위가 높아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냥 있었죠.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마음의 행복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의 행복감이 다 사라졌어요. 절대로 행복은 환경과 여건이나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었느냐 깨졌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 역시 행복에 대한 본능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뭐 술을 마시는 것, 행복해지고 싶어서 마시는 것. 마약도 똑같습니다. 그거 하면 행복해질까 싶어서. 음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그 죄에 빠지는 거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의 갈망을 유혹합니다. 네, 그 죄로 유혹을 해요. 낙태를 하는 사람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행복해 하게 만들어줄까 싶어서. 그러나 낙태를 한 여인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책감과 계속되어진 우울한 마음. 이게 마귀가 하는 정말 무서운 계략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동성애가 합법화되기를 반대하는 데 동성애자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동성애가 굉장히 행복한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동성애자들도 동성애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자살률이 14배나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행복을 다 뺏어갑니다.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되찾으려면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가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회개는 아주 슬프고 힘든 건 줄 알았습니다. 무슨 수련회를 가서 회개하자 그러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 이 회개 단원의 제목을 회개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회개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도록 권해드리는 것도 그날 회개해야 될 것을 그냥 넘기지 않아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이 되면 그냥 자요. TV 보다가 그냥 잡니다. 그날 하루 하나님과 사이에서 회개할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몸은 씻고 자면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아주 답답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삶에는 기쁨이 없다 그러고 자기는 낙이 없다 그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회개가 이렇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데 회개가 터질 때 정말 눈물로 그냥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회개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를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개인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보면 정말 통곡을 하고 우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 옆에 앉아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그분이 뭔가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참 복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실제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 정말 죄가 해결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겠는데 뭔가 죄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기는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회개가 없는 그 심령 상태가 얼마나 답답한가요? 회개는 정말 축복이더라고. 지난 목요일 어제 우리 연회 원로 목사님들 위로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식사하면서 제 앞에 계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목사님이세요. 이제 은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근데 은퇴하시자마자 아주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 체중이 한 20kg가 갑자기 빠지면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경을 헤매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회개가 터지더래요. 근데 무엇을 회개하는지는 자기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도 들려주면서 정말 기적같이 또 한순간에 병이 깨끗하게 나았노라고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개가 터지는 것은 정말 은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혹시 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시는 건가?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을 제게 열어주세요.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쁨은 그게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거의 대부분 상상도 못할 죄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 죄책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죄를 짓고 우리아는 죽게 만들고 그리고는 정사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저 바깥에 나가보니까 아주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부자 옆에 어린 암양 하나를 딸처럼 여기면서 기르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친구가 왔는데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자기가 지은 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반드시 죽일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점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고 위기감도 없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모범적인 교인들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분 중에 거기는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실제로는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고 싶어 하시지만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해결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부흥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아주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기절하는 줄 안, 자기에게 그런 죄가 있는 줄 상상도 못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뭐 죄에 대한 설교는 그동안 여러 번 들었고 뭐 나도 죄는 있지 그런 정도쯤 생각하시는 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하게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내 죄를 진짜 보게 해달라고 내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속회도 나가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나중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살인죄도 간음죄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죄가 드러났을 때 그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나단이 그 막 화를 내고 있는 다윗에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을 내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정말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에 왕권 시대에 왕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한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것도 그냥 뭐 자기 죄를 말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죄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회개를 그것도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게 됨으로 인하여 다윗이 살았어요.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다고 회개가 이런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만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추대받는 아주 경건하고 그런 죄라고는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같은 사람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 내가 가장 악한 자라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욕심도 있고 화도 나고 정욕도 있고 또 거짓된 마음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죄 하나까지 지나가는 길에 얼핏 말 한마디라도 내가 거칠게 한 것 때문에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 가장 죄인인 것 같이 애통해하는 역사가 전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피니가 집회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신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찰스 피니가 늘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죄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정말 알고 지금 일어나시는 겁니까? 그냥 다시 앉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주저앉혀놓고 진심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분 일어나시라고. 사실 전도 집회 때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전도 집회 때 이렇게 전도 결신시킬 때 다 눈 감으라고 그러더라고. 다 눈 감으라고. 그리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 그 내가 죄사함 받기 원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 눈 감으라. 눈 감으라 그랬다고 다 눈 감는 건 아니더라고. 네. 누가 일어나나 저 사람 일어나나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런데 찰스 피니는 자기가 분명한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만 일어나라.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만 일어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도대체 죄지요? 내 죄가 뭐지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우리의 죄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게 깨달아지고 나면 정말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붙잡고도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를 붙잡고도 내가 잘못했어요. 부모님 앞에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내가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의 조건은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합니다.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인데. 그래서 금방 표시가 납니다. 아, 이분이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구나. 아직도 이분은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쫙 갈라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실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알지 못하고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아직도 정말 행복함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한번 주님 앞에 성령께서
포기해 주시기를.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있어서 주님과 사이의 이 행복한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게 된, 깨트려버리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생긴 겁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 다음에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은 것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하고는 전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 죄야 이렇게 깨달아도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에는 느껴져요. 아유,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아유, 나도 참 할 말이 없네. 그런 게 마음에 느껴져도,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죄를 깨닫고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던 것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은, 그것은 다윗이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다 신하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왕인데 자기가 다 고백했어요. 신하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였겠죠. 그러나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던 문제지만 그걸 다윗이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그건 내 죄라고 그렇게 자백함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회개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정말 대단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다 깨끗이 씻어주세요. 아니, 지은 죄를 어떻게 깨끗이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입니까?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러웠는데, 더러운 게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씻으면 없어지죠, 그죠? 재판을 했는데, 그런데 뭐 용서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가 기록에는 남아있어요. 이런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어요. 깨끗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자신을 거기 가서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았어요. 이것을 다윗이 그때 벌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죄를 씻어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터치하시면, 그러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죄를 저에게서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여러분이 지은 죄가 다 기록에 남아있다면 천국도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죠?
뭐 언제 무슨 일을 했고 언제 무슨 짓을 했고 뭐다 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일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죄를 용서는 받았는데 그게 그냥 내 속에 남아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됩니다.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놓고도 또그 다음에 가서 그죄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완전히 씻음을 받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보혈 찬송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계속 보혈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니까. 그냥 용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보혈의 찬송은 내 삶을 뒤바꿔놓는 힘이 있어요. 씻음을 받았으니까. 죄를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했던 기도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죄를 짓고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은 씻어주세요. 내 죄를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1절에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알았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게 죄를 짓고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죄를 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 때 심어주신 성령께서 떠나가시게 됩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죄를 그렇게 자복하고 모든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죄입니다. 그것이 내 죄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에 진정한 갈망은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취급을 받아도 좋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손가락질을 당해도 좋은데 하나님 성령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8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그저 계시다고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아주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진짜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냥 죄를 용서해 달라, 죄를 씻겨 달라,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죄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아주 뭐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여성도님 한 분이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나오셨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여쭤더니 제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의 심령이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용서의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사람을 고발하는 문제가 있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인죄를 짓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달아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건 정말 엄청난 좌절이죠. 근데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실 하나님, 여러분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절망입니다. 구원의 확신 다 무너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12절에 시편 51편 12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모든 완악한 것을 다 거둬가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시면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면 그러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10절에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그냥 한번 그랬다고 듣고 끝날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지.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생각되고 그렇게 믿어지면 그러면 말, 행동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진정한 기쁨, 그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죄에서 승리가 같이 가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런 가운데 행복을 구하는 것은 그건 정말 사악한 일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죄가 있습니까? 이거 절대로 내일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갖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여건이 못 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하셔야 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믿음 좋다고 다 말을 들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뭔가 마음에 미진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무엇을 정말 회개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 하나도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영적인 답답함이 있는 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과 사이에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과의 관계에 또 한 번에 더 깊어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해주옵소서.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관 손에 붙들어 주시고 따라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주님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별과 하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부어주소서. 별과 총을 주여 주관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대를 하나님 고집 하나님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완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해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성결하게 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종은 주님을 덮어주는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성경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시소서 오 역사해 주소서 오 주관해 주소서 오 하나님 충만해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현재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 하나님 종이 너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너에게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오 주여 주가 저보다 높은 죄 오 하나님 그리고 은총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리고 은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리고 은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 정말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그래서 다시는 제가 그 죄에 묶여지지 않게 하소서 마귀가 그 죄로 인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약속대로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그대로신 아버지 하나님 불과 은혜를 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만하신 주님 들어주시는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 사로잡아주시는 주님 주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대 마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들어주소서 힘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언제 부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서 주님의 그 세대로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그장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띄며 우리의 하나님 주가 하나님 나에게 씻어지게 하여 주소서 오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 아버지 들어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오 하나님 들어주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것은 습관적인 죄, 반복해서 짓는 죄, 그 죄가 완전히 내게서 끊어지도록 다시는 그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힘은 어떤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정말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으로 내려오시고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갈망하시는 분들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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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찬양하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 주님 주관하심을 인하여 감사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죄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되찾게 하소서.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이 하나님 회복의 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오 주여.